네, 오늘은 2020년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. 예, 지금 보시고 계신 예, 고사리밭은 올해로 2년 차 접어드는 고사리밭인데, 지난번에 퇴비를 주고 어제 비가 왔죠? 예, 비가 오기 전에 지난번 비가 오기 전에 좀 비료를 좀 뿌려주려고 했는데, 어제는 농기계 순회 수리 때문에 관리기를 고치러 가가지고 예 비료를 뿌려주지 못했고요. 그 대신 오늘은 비가 그치고 난 후에 해야 할 작업은 예 제초 작업입니다. 예 흔히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하기 좋은 작업이 제초 작업이에요. 왜냐면은 땅이 비에 젖어가지고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예 풀이 호미지를 금방 살짝만 해도 풀이 뽑히죠? 예,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요 고사리 밭에 있는 제초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지금 저희 집에 고양이 두 마리가 나와서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. 예. 예, 여기 보시면은 많이는 있지 않은데 요 가에 쪽으로 이 고사리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쪽으로 예, 이렇게 풀이 좀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. 예. 저쪽도 풀이 조금 있죠? 예. 이런 데도 이런 데는 뭐냐? 예. 민들레하고 민들레도 있고 예. 예, 풀이 좀나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런 것들은 미리 제초 작업을 좀 해줘야지. 예, 이쪽에 보시면 저쪽도 예, 조금 나 있죠?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났네요. 이쪽은. 예, 이런 것들을 비가 오고 난 후에 좀 제거를 해줘야지. 나중에 고생을 안 합니다. 예, 그래서 요 제초 작업을 이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고사리밭 제초 작업을 해봤는데요.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. 예, 힘들긴 하지만 지금 비 오고 난 후에 제초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풀이 고사리밭을 덮어버려요. 그럼 고사리가 자라는데 장애가 있겠죠? 예, 그렇기 때문에 풀약을 하든 이렇게 직접 매주시든 간에 둘 중에 하나 한 가지는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. 예, 물론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직접 풀약을 하면은 고사리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주의해 주시고, 이 주변으로는 이쪽 고사리밭 가해 쪽으로는 풀약을 해도 무방하니까, 예, 풀약을 해가지고 주변에 풀이 고사리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.